지난 에피소드에서 사실 하나 그냥 건너간 부분이 있어요. 이 always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always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attorney는 항상 진실만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가끔씩 거짓말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My attorney always tells truth.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같은 의미일까요? 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달라요. 이게. 나의 attorney인 내 변호사는 항상 진실을 얘기합니다와 내 attorney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죠? 넌? 이게 같은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또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그냥 sometimes라고 할게요. sometimes 때때로 혹은 occasionally often 종종 occasionally tells the truth 요 경우와 always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요것과 요것은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My attorney는 always tells the truth 이 문장은 요런 문장하고도 같을 수는 있어요. 요렇게 내 변호사는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짓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만약 이게 always가 아니라 sometimes나 often이나 occasionally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전혀 이것과는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문법은 없다. 그러면도 우리가 문법은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패러독스라고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불변의 변치 않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고정된 문법이란 없다. 그래서 문법은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문법이란 없다. 그죠? 우리는 문법을 배워야 된다. 요거는 패러독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패러독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패러독스가 맞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된 문법이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문법, 변치 않는이라고 해야 되나? 예외 없는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예외 없는 문법이란 없다. 왜? 우리는 문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죠? 이거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법은 없다. 우리는 문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얘기예요. 없는데 어떻게 배워요? 그죠? 없는 걸 배울 수 없죠. 그러니까 패러독스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는 문법이란 없다. 라는 말과 우리는 문법을 배워야 한다. 이건 두 개의 양립 가능한 문장이에요. 그죠? 문법은 있지만 각 문법에서는 예외란 게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문장이 아니므로 패러독스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들을 여기 always 이 부분과 같이 고려해서 always 자리에 sometimes나 often이나 occasionally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바뀌게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